여기 가. 어, 좋은데요? 날카롭다. 아, 큐도 같이 맞았는데. 날카로. 큐도 같이 맞았는데 공포를 걸어버렸네요. 형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다 성공하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사실 랭게임 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되게 매섭네요. 오, 바텀 좋아요 지금. 가자. 우와, 맞았어. 미디움 잡았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한 발! 이야! 어, 전멸? 전멸? 혹시나! 아, 혹시나! 네, 혹시나 못 잡을까봐. 혹시나는 마음에. 혹시나 완벽하게 마음에. 죽어야 되냐면 제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정글러는 킬을 뭐 1킬만 먹어도 돼요. 혹시나 못 잡으면. 아, 그러니까요. 전멸은 다시 돌아오는데 킬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버스 떠나면 안 됩니다. Q를 공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5레벨이요 벌써? 아, 이거 뭐 대박났네. 이러니까 이 피드스틱을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한타. 그러니까 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할 때는 무조건 흥하는 게 또 피드스틱이다. 흥하면 못 말려요. 아, 말릴 수가 없어. 저도 못 말려요. 분위기 너무 5대1이에요. 아, 이거 와, 나오겠네. 킬반 효율이 지금 80%예요. 미디에서 솔킬 냈고 에니비아가. 아, 금장 클라스. 시대 갔다 오죠. 다음 템은? 다음 템은 존냐죠. 존냐의 무례시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 보호대를. 제가 말할 거니까 먼저 말해주지 마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할 게 없었잖아요. 아, 제가 나댔나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 너무 잘하시네. 선생님 벌써 말씀하셔야 되는데. 응조 맞죠? 아, 그럼요. 네. 아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개그 가니까. 네, 물어보세요. 저도 너무 생각이 많거든요. 네,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 궁금한 거요? 어, 지금 저쪽에 이제 전체 채팅으로 채팅하네요. 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네, 두 명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또 한 바 딱 기름을 부었는 뭐. 아니요, 아니요. 가만히서 놔두면 돼요. 아, 이 정도는? 기름 부으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아. 네, 갑자기. 하나로 뭉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기름을 부으면. 저게 적은 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네, 맞네. 안 됩니다. 어? 기정이동 쓰기를 기다려야 돼요. 대구 진돗개형. 기정이동 기다렸다가. 아, 썼어요. 예. 썼어. 이제 가면 되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간다! 공포! 공포! 근데 형 굉장히 매섭네요?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줄 알았는데 막 기정이동 타임까지 보고 가시네요? 오, 아무.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 매서워요, 이 형. 네. 되게 매섭다. 저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미쳐지겠습니다. 어? 이야!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 좀 탑승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팀이 말리고 있을 때. 근데 전라인이 흥했어요. 네. 형이 잘 풀어줘가지고. 아, 딱히 풀어주지 않았는데. 탑만 좀 풀고. 그러니까 네. 탑에서도 굉장히 싸움이 좋았고. 네. 운이 좋네요. 오.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탈 땐 타야 됩니다. 지금 방송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네. 뭐 실력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블루? 돈이 높나요? 아니요. 애니비아 블루 확실하니까 꼭 줘야 됩니다. 아, 애니비아는? 저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좋아해요. 안 오면 먹고. 안 오면 먹고. 오네, 오네, 오네.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빨대를 계속 꽂으라고 그랬어요. 혹시 실수로라도 먹을 수 있게. 아! 우리 아이고 죄송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피드스틱 궁이 생겼잖아요. 이게 6레벨 됐죠? 네, 이 궁이 생겼을 때 1분 안에 궁을 쓰지 않으면 그 피드스틱은 실패한 피드스틱입니다. 진짜요? 네. 왜요? 몰라, 인벤에 써있던데? 맞네. 제 생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과서에서 뭐 배울 때도 뭐 생각하고 외우지 않잖아요. 네. 그냥 외우는 거지.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잠깐만, 다음에 존냐템. 두려워할지. 이제 궁, 저기, 갱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네. 그래도 두 명이 있는 바텀이 낫지 않을까요? 바텀? 어. 아닙니다. 가까우니까. 그럼 미드? 아니에요. 틀렸어요. 탑이요. 맞습니다. 탑이에요. 왜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바텀은 두 명이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아, 실패할 확률이? 제가 갱승을 하게 되면 두 명이 죽잖아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는? 미드요? 아군이 미드는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갈걸. 아니야, 탑이라고. 내 말이 맞아. 좋아, 좋아, 좋아. 간다. 탑이 좋다. 좋다. 아~ 좋다.
아무리. 맞네 맞네. 네. 형 보고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제가 없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궁 대기하고 있고. 뭐지? 궁 재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작가가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채팅하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채팅하고 있었어? 우와 좋은데? 이야 진짜. 어 전면 빨리빨리 죽여 죽여 죽여.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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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강타. 이야 아니 강타 내가 알아서 쓸 건데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강타 강타 그래. 아, 어, 근데 더블 그냥 했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이득이죠? 아니요, 이득은 아닌데. 괜찮아요. 네. 오, 어, 근데 아까 매서웠어요. 채팅하고 있다는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이게 사실 이 게임은 채팅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게임은 채팅 다 꺼도 됩니다. 픽으로만 대화해도 돼요. 맞네. 불필요해요, 채팅이. 방금 대박이었네. 그 채팅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네, 죽기나 와. 하지. 채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저거 보십시오. 지금 막 계속 채팅하고 있죠. 전체 채팅으로. 그렇네. 형 이거 와드 아까 시작할 때 산 거 아니에요? 아 저거 뭐요? 저 와드. 아 이거요? 1분 와드 언제 써요? 1분 와드요? 네. 아 제가 알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템 300값을 하나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드가 없어서 못 사는 것 같아서. 와드 때문에. 좋은 지적이에요? 오, 와드 여기. 아, 제가 용... 지적할 건 아닌데, 형이 잠깐 방송에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입고 계실까봐. 용 앞에 와드를 박아주면 되죠. 아, 맞네요. 말씀하십시오. 누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럽네요. 실버, 실버 주제. 아니에요. 당구님이 저보다 MMR 높은데, 뭐. 나 동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 소리에 막, 네. 어, 막 이러시는데요? 동정하고 있어요. 네. 어, 냉가가. 내가 찾아야 돼. 저를 처치. 저를 극딜하려고 하고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오 좋아요. 와, 팀 들었어. 우와! 전멸, 전멸. 전멸 빠졌어요. 전멸 뺐어요. 와. 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전멸 빠지면 성공적인 계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바텀 피났고. 이상한데.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아직 더블이야. 스코어가 차이가. 어, 이거 욕심 부리면 저한테 죽습니다. 욕심 부리면? 두려워 왔거든요? 오. 어? 어, 무서워. 덤볐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잡지는 못하더라도 저기 타이밍만 늦추는 것만으로도 압박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형? 경험치 먹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먹었네, 하나. 한 8개 있었는데 하나 드셨는데요? 아, CS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경험치가 중요하지. 레드 먹고, 레드. 정글러도 이제 레드, 블루, 이거. 꼭 타이밍. 예, 잘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재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시간은 시청자분들이 대신 재주고 있어가지고. 아. 아, 레드 나왔어요. 풍어야님 가주세요. 근데 우리 채팅창이 없네. 아, 나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서. 저도 사실 몰라요. 7분 10초 이후에 몰라요, 나. 첫 번째 것만 알아. 아, 역시 실버1이네. 그러니까.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금전이 안 되셨네요. 게임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몇 판이에요? 저 한 몇 판이지? 200판인가 300판인가? 얼마 안 하셨네. 파이브보드에 이제 나오나요? 그렇죠. 못 찾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클릭이 잘 안 되네. 그 다음에 빨 때는 빨 대로 피를 빨면 되니까 마나 포션을 사줍니다. 어차피 체력이 계속 채울 수 있으니까 네. 피더스틱은 마나가 굉장히 부족해. 사실 두 번째 블루까지 먹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그러면 미드가 힘들잖아요. 또 애니비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블루까지 먹고 잘할 자신이 없어서 걔를 뺏어 먹었는데 못 이기면 좀 그러니까. 두 번째 블루 줬는데 왜 그러냐. 또 이제 분쟁이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분쟁을 싫어합니다. 처치했습니다. 저기 학살입니다. 랭가가 꼬꾸시 활약을 하는데요? 랭가가 좀 활약하는데요? 네, 랭가 좀 잘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거. 어? 그분도 잡혔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탑을 우리 무무님께서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오, 오 좋아. 랭가가 바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카정 타임이네. 어떤 거 드실 건데요? 레이스? 말씀하십시오. 레이스! 네, 레이스입니다. 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블루를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블루가 있을 거예요. 야, 블루 있어. 블루로? 아마 갱가느라고 블루를 못 먹었을 겁니다. 나 뺏어 먹고. 있나요? 없네요. 어떻게 먹었지? 내 두려움이 느껴지는군. 어? 용가네요, 용? 야, 무무가 정글 챔프라 그런지 용 타이밍을 안 해. 그러니까 네. 주도를 하네요. 사실 용 잘 안 먹는 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처음 이제 색다운 킹디파기 돈까지 새로운 유형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빨리 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가는데 약간의 그 있겠네요, 공백이. 그게 바로 이제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 타임에 네. 어떻게 버티느냐. 그게 존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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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오, 좋아요. 오! 공부 좋고. 오! 잘못 걸었다. 제가 잡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문가. 좋아요, 아무문님. 어이없고 일단 첫 번째 거. 야! 우와! 이거 2차까지 밀겠는데요? 네, 아, 무무가 잘하네요. 천사라고, 와, 천사 같은 느낌이에요. 드래곤까지 먹고 자연스럽게 바텀 밀면서 2차부터까지. 네. 포탑을 제가 한 건 아닌데. 궁도 있고, 계속 밀 수 있죠? 네, 이건 그냥 꽁승이에요, 꽁승. 꽁승은 탑승 해제 됩니다. 다음 판이 좀 무리인데? 오, 이거 억지게 밀겠어요? 야, 포기했네요, 저쪽에. 지금 자크랑 랭가랑 탑 깠거든요? 밀약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공포 걸고, 팔찌 걸고, 행까지 지금이다! 느낌! 이야, 들어왔어요! 아, 아이고. 아, 승리의 폭주. 선고 맞고 뒤로. 공포 없어가지고. 공포만 있었으면은. 끝났습니다. 에, 베인 잡고 딱 바로 억지게 믿는 건데. 제 돈을 보세요. 아, 1600원 나왔네요? 에이, 아, 쓸데없이 큰 지팡이. 끝난 거예요. 이거. 이긴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잘 풀리셨네. 피드스틱으로 하면 보통 이런 게임을. 네. 이렇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잘 지금 네. 풀리신 거고. 극과 극이에요, 진짜. 오, 같은 편들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네. 탈 수 있을 때 타야 돼요. 1킬 6어씨. 아무무님이 너무 잘하고, 바텀도 알아서 잘하고, 미드도 평타 이상 해서. 아, 근데 아무무는 솔직히 형이 좀 풀어줬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아무무 잘해요. 저 아까 판신 거 보셨잖아요. 왜 웃으시죠? 뭔가 어색해서. 아, 저는 이런 분위기가 안 오고. 아, 보통. 당구님이 그래서 금전을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같은 팀한테 화를 내서. 아이, 아니에요.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화내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절대 채팅으로 하면 안 돼요. 참고. 참고 참아. 화를 내면. 상대도 화나고.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핀을 찍었어요. 다 나는 거죠. 아무도 다이브도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명나 이거지? 와, 이거. 와, 군인 같이 들어왔네요. 레오나 전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뒤로 빠져야 되죠, 이거는. 아닌데. 살릴 수가 없네요. 이거 몇 살이죠? 지금. 그리고 왔어요! 우와! 그리브즈! 공포! 아! 궁도 없고. 다 와, 진짜 잘한다, 우리 팀. 말씀하십시오. 조인님.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또 킬 먹으려다가 또 망할 수가 있지. 어? 존나 나오겠네, 노력은. 어, 존나 나왔어요. 바로 집으로 가고. 말씀하십시오. 조인님. 끝났습니다. 어, 이거 나도 배워도 되겠는데? 네, 피드스틱 되게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궁만 딱 대박으로 들어가면. 그렇네요, 보니까. 네, 궁에 그냥 공포만 들어가도 1인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갱이 공포랑 이 침묵 때문에 되게 갱이 은근히 세요. 뭐 날카롭네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체력이 너무 적은 거. 아, 체력이 너무 적어서 카정이나 이런 거에 좀 약간 취약하셨네요. 카정도 그렇고. 레드 자기 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고 하면 됩니다. 아,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괜히 화내가지고 네. 나도 좀 먹자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당연히 뭐 레드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저. 아, 그렇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있으면 좋긴 한데. 좋냐? 당연히 주는 건데 원래 원딜은 나중에 먹잖아요, 보통. 밀랍하고 핑화 자리 잡기 위해서. 아, 좀 제대로 다 좀 말합시다. 아,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진짜 잘하신다. 왜? 핑화가 왜? 방금 자리 잡기 위해서. 아, 자리 잡기 위해서? 아니, 나 이제 편집하면 되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편집하면 되는데. 자리 잡기 위해서. 아, 자리 잡기 위해서. 아, 이거 피드스틱 하시면은 잘하시겠는데요? 정글도 아. 주로 하시잖아요. 미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괜찮은데. 어딘데? 오? 오고 치켰다. 와, 작가 도망가요. 탑이 정글 보고. 어? 아, 근데 이거 베인? 베인 때문에. 아, 오, 헬기 와요! 나한테만 준 거예요. 오, 야, 대박! 치료. 와. 학습 너무 잘해. 그부 너무 잘해. 오, 아이디도 LOL 미친 사람이에요. LOL 미친 분이에요. 네. 완전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미칠만 하죠. 올라가실 분이네요. 그러니까. 운좋게 탔네요. 벌써 만화가 소진됐고. 네, 만화 진짜 많이 들죠? 아, 만화가 진짜 많이 드네. 블루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 얘는 뭐 만화 회복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면 돼요? 아니요, 전 안 갑니다. 왜요? 전 정해진 팀만 가요. 알려주는 대로. 어. 오, 랭가짜! 와! 대박! 이야! 이야, 정글 피했어! 우와! 이야! 쩡쩡쩡쩡쩡쩡쩡! 대박인데요, 형? 용태 형! 형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 방청객들이 좋냐 하니까! 쓰기가 쉽네! 아, 그러니까요. 옆에서 막 수십 명이 막 좋냐 하는데. 우와. 안쌤이 이상하지. 이거 살았어. 여기서, 여기 와서 솔랭 해도 되나요? 개인 방송 해도 되나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다음에 나은 것 같아. 도망가자. 아, 그 뭐예요? 밀었다. 포탑을 파괴했어. 이루! 가다. 전장의 집을 자. 자리 잡고, 핑화는 왜 사준 거예요? 여기는 그냥 탁 트여 있어서. 아, 큰일 났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어떤 거지, 이런 게? 이게 던지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완전 잘한다, 그래. 15킬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 보니까 15킬이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형이 아까 바텀에서 된강에 진짜 유했네. 전멸까지 쓰면서까지. 아. 도움이 됐을까요? 상대방은 이제 멘탈이 날아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레이브스만 킬을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레이브스가 만약에 땀만 품으면 우리는 빌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맞네. 그쵸? 나 안 해! 네. 막 아이템 팔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슬슬 이렇게 막 관심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슬슬 달랜다든지 야 하지마 진짜 안 하거든요. 아. 아무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채팅이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부가 막 그 레드 주세요 이랬는데 막 잘못 먹었는데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계속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든가 그런 게 낫습니다. 어? 채팅으로 오라클 타이밍이라고 알려주는데요? 네. 되게 편하네요 형. 다 알려주네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못 접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녀도 알려줘. 네. 동났다고 알려줘. 사실 여기 맵리딩도 원래 시청자들이 하거든요. 오늘은 좀 여기 맵리딩이 안 돼요. 채팅이 안 보여서. 채팅장치 멀리 있으니까. 맵리딩 시청자들이 하면 제가 그때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네. 지금 상대 레드 된다고. 제가 아,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해주시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잘 보지도 않아요. 오, 솔랭도 되고. 네, 되네요. 아이템이 좋으니까. 강타. 야, 와, 깔끔하게. 깔끔하다. 혼자. 진짜 몇 달 만에 성공하네, 솔용. 그러니까. 워시도 12월시에요, 지금. 끝냅시다, 이제. 빨리. 아, 끝내자고. 오. 선언했습니다. 게임 끝내자고. 다음 챔프는. 뭘로 할까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리. 야, 세요! 저도 있는데? 들어가고! 대박! 마라가 없네! 많이 딜을 했으니까. 아, 근데 딜을 잘 넣어가지고 형이 앞에서 다 해가지고 네. 진짜 좋았네요. 마나 왜? 아, 잠깐 용 잡느라고 마나를. 그러니까.
어 근데 형 때문에 결국에는 미드 억지게 밀고 끝내 구동까지 나죠. 마다가 다 잡고 대박. 미쳐 날 뛰고 있어. 야 무무. 야 무무 잘하고 무무 잘하고 다 잘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빼죠. 무리 안 하고 빼는 것까지. 부모님이 너무 잘 커서 세계 있게. 이거 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렌가 오게. 아, 오면 이제 그분을 같이 잡으려고? 아, 지금처럼? 아, 예. 어? 그럼 그 혼자. 아, 버린 거 아니에요? 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제압되었어. 아, 왜 안 빠지시지? 그분 잡혔는데요? 아쉽게 됐네요. 본인이 뭐 판단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 아 왜 그분들 왜 안 빠주세요 막 이렇게. 아 그럼 안 되는구나. 채팅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괜히 채팅으로 그분 좀 빠지지 막 이러면 그때부터 약간 19킬인데 나 안해 하면. 아 그러니까 듭니다 저요. 아 그렇다고 여기서 또 오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네 사과하면 더 날 때예요. 아 그냥 아예 생각을 못하게. 네 그냥 그래봅시다. 자기 혼자 잘리면 보통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하던 애들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맞네. 읽으면은 야 너 아까 전에 어쩌고 막 아까 레디를 안 줘서 어쩌고 다 나오니까. 그렇네. 피디 대리래요. 그 대리 소리 들었어요. 우와 방송하면 다 대리인 줄 알더라고요. 픽벤 창에서도 야 방송하냐? 그러니까 야 이겼네 막 이러면서. 나도 그러고 있는데 방금 뭐 하는 놈임? 이러고 방송하는 놈이야. 어, 우리 그 꽁승이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저 어, 풍월량이라고? 그럼 닷지 하더라고요. 다들 변해 아는 사람은 날 알면 닷지 하더라고요. 트롤 방송이라고 공허의 지팡이까지 나서 정글 피디인데 엄청 잘 컸어요. 끝났습니다. 궁 박히면 다 정글 처치했어. 걸린다 이거. 오 공포? 침무? 우와 데미지. 이야 패시브. 아 궁 끊긴 거예요? 궁 끊긴 거예요? 넘어갑시다.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겼으니까. 네. 에, 이겼으니까 퍼포먼스였어요. 퍼포먼스.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내 궁을 제일 좋고요. 자 죽어 한방 죽으라고 마무리 복수까지.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쁜 아니고 진짜 야 이거를 이겼어요. 이런 방송 기대한 건 아닌데. 어떡하라 그랬다. 야 이거 잊지 말아야. 아 이겼어요. 아, 야 박수. 목에 다 채워주시고 살짝만 채워주시면 돼요. 아 존나를 못 줬네. 아. 인생 경기는 근데 이렇게까지 잘 풀린 적이 몇 번 있죠 사실은 방송하다가도. 이게 MMR이 많이 떨어지면서 둘 중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긴다든지 내가 잘못해서 진다든지.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거 네. 한번 볼까요? 되게 엄청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했어 형. 뒷면 보세요 잠깐만. 애니비아랑 비슷해요. 아니잖아. 아니 봐봐요 애니비아랑 비슷해서. 아니 애니비아랑 비슷해. 애니비아랑 비슷하잖아요. 당근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애니비아랑 별 차이 안 나요. 동굴인데 이 정도 엄청나게 한 거죠. 와 그 부가 다 했네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이렇게 딜을 많이 했어. 아무 탑이잖아요. 라인이었잖아요. 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미드랑 비슷한 경우인데. 당근님 방송 잘하시네. 아 진짜 17호스예요. 네. 게다가 어찌왕 우리 팀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형이 잘 풀어줘서 그래요 초반에. 네, 수고 다 나갔는데 뭐 혼자 형 수고. 다 나갔는데 혼자 수고 치고 있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방송 이렇게 개인 방송 할 때는 또 이렇게. 네 수고를 해야 이게 제 자신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제 자신을 추스릴 수 있잖아요. 아, 마인드 컨트롤을. 네. 제가 사실 방송에서 욕설을 많이 안 하는데 실제에서는 욕설을 좀 해요. 친구들 만나면. 아니 그거는 뭐 남자들끼리.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래요. 방송에서 욕설 안 하는데. 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을 안 하는 방송을 많이 안 하니까. 네? 잠깐만요. 아니. 안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도 욕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뭐 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구님이 뭐 단방롤 컨셉이라고 하시는데 한두 달만 정도 지나면 컨셉인지 본인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니 끊었어요. 네, 아까 하시던데? 아니 아까는 뭐 그냥 재미로. 네, 근데 뭐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몇 점 오르셨어요? 잠깐 볼 수 있나요? 10점 올랐습니다. 10점 한 번에!
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아홉 번만 더 이기면은 승급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어저께 당근이랑 듀오 하기 전에 5승 2패 했는데 0점이에요. 이기면 10점, 지면 24점입니다. 진짜로요? 네. 지옥에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골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그래도 골드시잖아요. 시청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는 웃었는데 실버일에 있을 걸 그냥. 아,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닙니다. 뭐 금장 이것도 승리하셨고. 금장이 사실 상위 10%잖아요. 근데 제가 금장 되고 나서 다시 검색해 보니까 시청자들이 알려줬는데 상위 15%로 바뀌었어요. 아, 15%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20% 되겠네요. 상위 20%. 실버 1이면 뭐 20%? MMR로 치면 저보다 높으시니까. 아, MMR이 뭐가 중요한 계급이죠. 네. 아무 이제 금장 못 달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왔어요. 점점 좀 올라갈 겁니다. 시즌 막바지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시죠? 예. 네. 시즌 2 때도 점수 막 올라갔으니까 빨리 달아야 금장 다셔야 돼요. 빨리 달아야겠네요. 첫 번째 게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입니다. 캐리 하셨어요. 뭐 배우신 게 있으려나? 아니,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네. 일단 피드스틱은 전 잘 몰랐는데 네. 엄청 잘하시고 그 템트리라든지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 일단 저는 되게 인상적일 때 뭐냐면 그냥 생각 없이 갱을 가니까 그 통화해온 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뒤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막 이러는데 또 어디서 글을 봤는데 야 실론즈는 그냥 직선으로 갱 가도 죽더라 크크크 이러더라고. 아, 맞아요 그게. 진짜 가 직선으로 갔는데 죽더라고요. 난 너무 네. 생각이 많아서 이 타이밍에 뭐 상대가 어디 있으니까 내가 역갱을 쳐지 막 이런 생각만 하니까 네. 오히려 안 되는데 형은 그냥 여기 있겠지 뭐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와드가 사라졌거니 뭐 이런 뭐 시청자분들이 와드 사라졌을 때 됐다 뭐 이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더라고요. 갔다가 안 되면 그냥 오고. 맞네. 저 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형 말이잖아요. 질 거면 지고 다 하니까 그냥 통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피드스틱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영태형의 실력도 있지만 또 제니스에서 오늘 후원해주신 마우스 패드에 네? 아 어쩐지 잘 되더라고. 아까 달랐잖아요 뭔가 느낌이. 야, 그러니까, 물건이네. 그러니까 이거 형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네. 방송할 때 이 마우스 패드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찢어지지도 않고 그럼요. 여기 막 라면 올려놔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요? 라면 올려 라면은 괜찮죠. 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아, 예. 라면 냄비. 아 그러니까요. 라면은 뭐 괜찮게 먹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은밀한 게임 교수 풍월양 형 영태형님과 함께 1부를 진행해봤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2부에서 이번에 또 다른 챔프 정글이 아닌 다른 챔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닉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게임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